17년 만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2004년, 네, 그때 이제 청출범 해가지고, 그동안 사실 그 철수한다는 그 정황들이 계속 포착되긴 했었는데, 이제 완전 철수한다는 그 소식을 실적 발표 함께 밝혔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시티은행이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 금융 부분에서 소매금융. 이제 완전 네네. 철수하겠다라고 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매 금융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 개인들이, 네. 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뭐 네. 예금이라던가 주택 대출, 담보 네. 대출 등 네. 이런 대출 등 대출이라고 먼저 하셔가지고 대출이가 있어요, 머릿속에. 거기에다가 뭐 어떤 네. 이런 펀드 같은 뭐 네. 금융 상품, 신용카드 뭐 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쪽에서 이제 완전 철수하겠다는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17년 만인데요. 2004년에 이 시티그룹이 저희 한미은행을 인수를 맞아요. 하면서 네. 소매금융 업무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17년 만에 맞아요. 철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외국계 은행이 소매금융에서 철수한 것은 지난 2013년 HSBC 코리아 이후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이제 이런 기사가 좀 나가면서 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시티은행을 볼수 없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금융은 계속 유지를 그렇죠. 하겠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인들은 아마 이제 시티은행의 주거래인 분들이 뭐 앞으로는 좀 사라지는 뭐 그런 흐름이겠죠. 네. 그 우리 소매 이게 소비자분들을 입장 얘기는 좀 잠시 후에 또 여쭤볼 건데 네. 일단은 이렇게 철수하게 된 배경 수익이 안 났군요. 그렇죠? 네. 간단한 뭐 거잖아요. 계속 말씀을 은행이. 하셔서 저는 오늘 약간 힘이 좀 빠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 말씀드린데 사실 시티은행의 철수설은 이번에 뭐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특히나 이제 이게 확산이 됐던 게 2017년인데요. 2017년에 대규모의 점포 통폐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말에 시티은행 점포가 133개였는데 1년 만에 이게 40여 개로 확 줄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시티은행이 철수할 준비를 하는구나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그 이전에 2014년에도 그랬고요. 근데 계속해서 철수설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했었는데 네. 결국 이렇게 되니까 아, 얘기는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소매 금융 이 환경이 녹록치는 않았구나라는 것들은 좀 네.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좀 보면 그 지난 2월에 시티그룹 그러니까 코리아 말고요. 시티그룹의 새 CEO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구조조정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소매금융에서 이제 철수하는 것을 어느 정도 공식화를 했고 호주뿐만 아니라 뭐 중국, 인도, 필리핀, 대만,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에서도 이제 소비자 영업을 계속해서 이제 하지 않을 것이란 것들 이제 네.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 그 배경은 결국은 지금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이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된 것도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아시아권은 금융 규제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익을 내기가 어려웠지 않았느냐. 그래서 실제 좀 이익을 들여다봤는데요. 지난해 시티은행의 우리나라에서의 순이익이 1,878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2018년에는 3,074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새 40%가 좀 감소를 한 것이고, 특히 개인 소비자 금융 부분의 위축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네. 같은 기간, 그러니까 2018년에 720억 원이었는데, 지난해에 148억 원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는 관치 금융이 심해. 그것도 결국은 손을 털게 된 배경이 그렇죠.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키코 그리고 이번 코로나를 하면서 뭐 이자를 유예해라 코로나 금융을 지원을 해라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배경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으면 완전 손을 털었어야 되는데 기업 금융은 한다는 그렇죠. 점에서 그것보다는 실제 시티그룹 자체가 어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좀 사업을 단순화하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분석들이 업계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먼저 정답 얘기하니까 얄밉고 김새실 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TV 보다 보면 정답 먼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끌어가는 그런가요? 예, 그런 좀 느낌도 사실은 저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빨리 먼저 얘기해 주지 이런 느낌도 아,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런 측면에서. 네. 앞으로 우리도 뭔가 전략을 빌려서 네, 먼저 치고 대응해보도록 들어가는. 하겠습니다. 네, 원래 사실 우리 유재희 부장님도 네. 두 갈씩 좋아하세요. 먼저 딱 얘기하시고 설명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전 잘, 절 몰라서. 자, 네. 그런 입장에서 저 또한 지금 아까 대출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시티은행에서 대출 받으신 분들, 나 대출 받은 거지 회수,
어떡하지? 회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시티은행의 소식. 아니요, 다행히 아니지만. 아, 저희는 저희 방송에 출연하는 기자 중에 한 명이 시티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나 봐요. 아, 그래요? 네, S모 기자인데. 네네. 그래서 사실 좀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되는 어떻게 건가? 되는 건지.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또 김세기 하시기 전에. 난 말 안 할게요. 네네.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지금부터 좀 차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할 텐데요. 일단 시티은행이 공식적으로 이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소매금융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뭐 한 달 뒤에 철수야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아니고요. 그렇죠. 방향성이 사실은 나온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소매금융을 줄이겠다. 특히 한국은 이제 줄이겠다라고 이제 공식화를 했는데 네. 결국은 이게 1, 2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같은 이제 서비스를 계속해서 해줄 것이고 네. 그리고 당장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는 이제 시티은행의 공식적인 것은 아닌데요. 예전에 뭐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합병될 때 생각을 해보시면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대출을 뭐 외환은행에서 받았는데 하나은행으로 흡수가 됐을 때 이 네. 대출이 그냥 이전이 되지 중간에 빨리 상환하세요라든가 이런 그렇죠.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주거래은행이 바뀌는 뭐 이런 사례는 있겠지만 네. 그것 때문에 빨리 대출을 갚아야 되고 맞아요. 이런 거는 아닐 거라는 걸 네. 이제 과거 사례들을 통해서 아시면 될 것 같고 업계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는 고객 서비스보다는 인력 구조 조정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조금 더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시티은행의 임직원 수가 3,500명인데요. 이 중에 소매금융 부분의 인력이 940명입니다. 그래서 아 이들이 좀 어떻게 될까 우려를 하실 텐데 결국 철수를 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M&A 시장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 금융당국에서도 고용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많이 이전이 되게끔 뭐 아니면 다른 부서로 뭐 확 이게 흡수가 되도록 만약에 당국 쪽에서도 좀 노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워낙에 이 시티은행이 이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 부분에서 경쟁력이 매우 강했었다고 하기 때문에 네. M&A 시장에서도 꽤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뭐 지방은행이라든가 저축은행들이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는 합니다. 네. 네.